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기요구약이, 15번째. 지금 제목이 표효과하고 핀초과 있잖아요. 그건 비슷한 효과거든요. 근데, 표효과하고 핀초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학때 나오는 내용일 거야. 다 이게 과목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표효과는 뭐고 핀초과는 뭘까요? 그냥 전선이야. 이게 전선이거든, 지금. 전선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게 단순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똑같은 전선인데, 한 번은 우리가 교류 흘려주고, 또한 번은 직류 흘려줬어. 그러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교류 흘렸을 때, 자, 교류 흘렸을 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아마 여러분 자기 학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요, 전류가 흐를 때, 교류절 흘리면 여기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자기장은 요 전선 중심부에서 집중돼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전선에서, 단면적에서, 요쪽 일정한 지금 단면적 부분은 자기장이 꽉 차버려. 그 전류가 흐르면서 계속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죠. 물론 바깥쪽에도 생기겠지만은, 이 자기장인 게 이제 회전운동하거든요. 이렇게 빙빙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바깥쪽에서 이렇게 도는 자속보다는 안에 있는 자속이 빨리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속이란 건이 전선을 중심부에서 채우면서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자속이 전선을 갖다 채우다 보니까 실제로 전류가 여기를 잘못 흐르는 거야. 자속에 막혀서. 그러면 전류는 교류 흘렸을 때 전류는요. 이 전선 단면적에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니고 중심부 쪽에는 자속이 꽉 차다 보니까 전류가 흐를 곳이 없다 보니까 전류는 이 전선의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선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교류 전류 흘렸을 때 교류 흘렸을 때 전선에는 전류가 똑같은 단면적에 똑같이 흐르지는 않는다. 즉 어떻게 흐르느냐? 이 전선 단면적에 있으면 전선의 표피, 이거 껍데기 쪽 아니에요. 표피, 이 표피, 이것도 우리가 표피라고 그래. 전선의 껍데기 쪽 부분. 그래서 이 표피 쪽에 표피의 전류가 집중되어 흐르는 현상, 집중되어 흐르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표피효과야. 그러니까 전선의 표피 쪽으로 많이 흐른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어느 때가 생긴다고? 그때가 교류 흘렸을 때. 그래서 전선에 교류 흘려주면, 그 전류는 전선에 골고루 흐르는 게 아니고 꼭 겉에 껍데기 쪽에 많이 흐른다. 표피 쪽에. 그것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것다 표피효과라고 그래. 그러면 직류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류 흘리면 반대 현상이 나요. 즉, 여기서 직류는 쭉 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이번에는 위에서 이 중심부 쪽으로, 껍데기 표피 쪽에서 중심부 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 그러면 힘으로 막 눌러버리잖아. 그러면 전류가 바깥쪽으로 못 흐르고 이 침에 눌려서 전류는 이번에는 반대로 중심부 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표효과하고 지금 요두 번째가 핀초과거든요. 이 핀초과하고는 정반대가 나는 거죠. 그래서 표효과하고 핀초과는요, 반대 현상이야. 근데 표효과는 교류 흘렸을 때 생기는 거고, 핀초과는 직류 흘렸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딱 이용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핀초과를 이용한 게 있어. 자, 포항제철에서 우리가 용광로 샘물 같은 경우, 용광로 샘물 같은 경우 일정한 양으로 뽑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정한 철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금속체가 일반적인 전선이 아니고 용광로 샘물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용광로 샘물이면 아직 굳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이게 요동친단 말이야. 그러면 포항제철에서는 이 똑같은 일정한 단면적의 전선을 뽑아낼 때, 철근을 뽑아낼 때, 아직 굳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갖다 흘려보는 거야. 그러면 전류 흘리면, 전류를 갖다가, I를 갖다가 직류전류를 갖다 높여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류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니까 힘이 더 강하게 눌러버리겠지. 그러면 이 힘이 강하게 눌러버리면 이 단면적은 좁아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려보면, 요 포항제철 요 용광로 샘물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기 어렵잖아. 왜? 마치 전선이 얇은 전선과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저항값은 우리가 로우의
A분의 L이니까 단면적이 작아진다. 요 단면적이 작아진다. 저항값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항값 커지면 전류가 잘 못 흐르겠지. 그러면 잘 못 흐르면 힘은 약해지겠죠. 그죠? 전류가 못 흐르니까 힘은 약해질 거 아니야. 요 힘이란 건 전류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얘는 다시 전류는 펴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용광로 생물이 굵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항값이 반대로 작아지겠죠. 그러면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류는 다시 많이 흐르겠지. 그럼 또 힘이 또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전류 변화에 따라서 용광로 생물이 오므락 하락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광로, 포항제철 용광로 생물 조절하는 거는 전류 갖다가 많이 흘렸다가 적게 딸려 하면서 이 굵기를 갖다 정해서 쭉 일정한 용광로 생물을 뽑아져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포항제철에서 우리가 용광로 그 생물을 갖다가 조절할 때 쓰는 게 바로 핀촉과야. 그래서 전류 조절하면 나오는 철근의 굵기가 틀려지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은 아마 자기학 때 또 한 번, 자기학 수업할 때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정제본 표표과와 핀촉과는 역효과다. 핀촉과는 교류 흘렸을 때 발생하는 거고, 핀촉과는 직류 흘렸을 때 발생하는 어떤 특수한, 전선의 특수한 효과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순서는, 16번째는, 좀 전에 했던 표표과하고, 또 비슷한 게 또 근접효과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표표효과하고 핀촉과하고 근접효과하고, 그냥 얼핏 듣기 상당히 여러분들이 혼동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 갖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표표과란 거하고 근접효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표표과는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교류 흘렸을 때, 여기다 교류 흘렸을 때, 자속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자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류는 바깥쪽으로만 흘려라고 한 거죠. 골고루 흐르게 못하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밀려서 흐른다 이거지. 표표과란 건. 자, 그럼 이게 표표과인데, 근접효과는 뭐냐? 근접효과는 전선이 한 가닥이 아니고, 요 가까이, 전선을 가까이 붙여놓고, 여기다 또 다른 전선을 놨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근접효과야. 그러니까 표표과와 근접효과는요, 전선이 한 선일 때 생기는 게 표표과고, 이렇게 두 선 이상일 때는 근접효과가 생겨요. 그럼 근접효과는 뭐냐? 자, 똑같이 전류 흘려줬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요 주변에 뭐가 생기겠어요?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빙빙 도는 이런 암페어 오른손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얘 자속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속 방향은 요 방향이죠. 자, 이것도 전류가 똑같은 방향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자속 방향은 똑같은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갈 때 위로 올렸잖아. 얘가 자속 파이2고. 그럼 보세요, 한번. 첫 번째 도체에 전류가 흐렸을 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하고, 두 번째 도체에 똑같은 전류가 흐렸을 때 생기는 자기 방향은 서로 비교하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자기력선이란 게, 자기장이란 게 같은 방향일 때는 서로 같은 특성이니까 반발력이 일으키고, 서로 반대되는 자속끼리는 흡력 생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두 자속 방향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얘가 서로 당기는 흡력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자속이 이렇게 원운동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서로 당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속이 이쪽으로 밀려가서 서로 이제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속끼리 모이는 원리 아시겠죠? 서로 흡력 때문에 당긴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여긴 자속이 막혀 있잖아.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어렵죠. 그러면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이 자속이 없는 이런 쪽으로 흐르는 거야. 이쪽 반대 방향 쪽으로. 실제로 전류는 여기로 흐르는 거죠. 또 이쪽 도체도 전류가 이쪽 밀려서 흐르는 거고요. 이런 효과를 뭐라고 그러냐? 전선이 근접돼 설치다 보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 쪽으로 흘리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도 근접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 효과도 표효과 일종이죠. 근데 표효과의 차이점 뭐냐? 표효과는 전선이 한 가닥일 때 생기는 현상이고, 근접 효과는 전선이 지금처럼 두 가닥 이상일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근접 효과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선의 표효과는 좀 아는 분 많은데, 전선의 근접 효과는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자, 그래서 표효과와 근접 효과하고 요 차이점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번째는 뭐냐면, 열 효과에서 제어 효과란 거 있고, 펠트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파생된 게 통전 효과가 있고. 자, 그러면 열전 효과, 열 효과 세 가지가 제어 효과, 펠트 효과, 통전 효과야. 그러면 처음에 어떤 열에 의한 열 기전력, 열 기전력을 발견한 사람 누구냐면 제어벡이야.
제업이라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사실은. 예. 그러면 제업이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그림처럼 어떤 도체 두 가닥을 갖다 연결시켜 놨어. 그러면 얘 지금 도체가 색깔이 틀리죠. 무슨 뜻이냐? 얘는 A 도체. 어떤 A라는 금속체. 근데 얘는 A 금속체와 틀린 어떤 다른 금속체, B 금속체를 갖다가 도체를 갖다 연결해 놨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금속체를 연결한 게 바로 이건 폐로죠. 그 다음에 여기 전선에 접속점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전선 접속점에다가 이쪽은 어떤 뜨겁게 하고, 즉 고온을 걸어버리고, T1이라고는 뜨거운 열을 가하고, 이쪽에는 차갑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한쪽은 뜨겁게 하고, 한쪽은 차갑게 냉각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쪽에 뭐가 생겨요? 양쪽에서 온도차가 생겨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물리현상이, 자연현상이 항상 열의 이동은요,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해. 절대로 차가운 쪽에 뜨거운 쪽으로 이동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 이동은 생긴다. 그러면 여기 이쪽이 한쪽에 뜨겁고 고온이고 이쪽은 차갑겠잖아요. 그럼 여기 뜬 열전자가 어떻게 되냐? 항상 열전자 이동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일종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폐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순환 운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발전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한쪽에 A 도체, 한쪽에 B 도체 놓고 얘를 갖다가 요 접합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겨울철 같은 때 추울 때 얘를 갖다가 창문 밖으로 놓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실내 안에다 놓는 거지. 그러면 약간의 온도 차, 그 여기서 나온 전기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재보면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지.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이렇게 온도 차이만 들리게 해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 갖다 제어백. 그러면 제어백 효과, 이 제어백 효과는 실제로 응용한 데가 있어요. 제어백 효과는. 자, 지금 보세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했더니 뭐가 생기더라? 아, 우리가 어떤 열전자 이동, 즉 폐로에는 전류가 흐르더라. 발전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온도차 때문에 생긴 게 전류잖아. 그러면 이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뭐가 많겠어요?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렇겠죠? 아, 그러면 이걸 어디 이용하느냐? 자, 포항제철 같은 데는 용광로에 산불 온도를 재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일반 수온 온도계로 잴 수가 있나요? 못 재죠?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면 수천도에 그 철광 그었다가 천불을 갖다 못 잴 거 아니야. 그냥 녹아버리겠지? 이런 전기회로 재는 거야. 왜요? 얘는 용광로 산불 바깥에 놓고 이쪽에 이제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온도 검출 부분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용광로 산불에 담가보는 거지. 그러면 이쪽은 엄청 뜨거울 거 아니야. 이쪽은 차갑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전류에 재보고 그 갖다 온도로 환산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제어 효과는 어디에 응하느냐? 바로 전자 온도계. 그렇게 쓰는 게 바로 제어 효과예요. 그 다음에 또 포항제철 용광로 생물 그 온도 측정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온도계 보면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그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고 학교 교실 같은데 여기에 빨간 이렇게 수은 이게 쫙 올라가죠? 그럼 여기다 이게 눈금 표시했잖아. 이게 수은 온도계고. 그죠? 요즘에는 이런 온도계 안 쓰잖아요. 다 전자식으로 바꾼 거죠. 그죠? 예.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깥에 외기 온도가 몇 도냐 다 모니터에 이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거 다 수은 온도계 안 쓸 거 아니야. 다 이런 제어 효과 갖고 이제 우리가 온도를 재는 거죠. 아시겠죠? 전기로. 자, 그 다음에 펠트어는 뭐냐면, 펠트어는 이 제어 효과의 반대 효과야. 그럼 펠트어는 뭐냐면, 조금 전에 두 서로 다른 금속체를 연결하면 여기가 온도차가 있으면 이쪽에서 전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반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A 금속체하고 B 금속체 연결한 다음에 반대로 여기다 전류 흘리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런 회로에다 전류 흘려주면. 좀 전에 이 전류가 온도차 때문에 생긴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한쪽은 고온이 돼버리고 온도 측정은 뜨겁게 되고 이쪽은 차갑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어효과 역효과가 펠트효과야. 아시겠죠? 거꾸로 뒤집은 게. 자, 요 펠트효과도 응용한 게 있어요. 자, 펠트효과가 뭐예요? 펠트효과가 제어효과 역효과로서
어떤 폐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전류 흘려주면 여기서 한쪽은 온도차가 생기더라. 뜨겁게 되고 차갑게 생기더라. 그러면 전류를 주면 한쪽이 뜨거워지고 한쪽이 차가워진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정용 집에서는 냉장고는 안에 컴프레스 있어요. 모터가 있어갖고 그걸로 압축하면서 그 어떤 냉매를 갖다가 압축시켜서 그것도 차갑게 주변에 있는 열을 갖다 빼앗는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같은데 쓰는 뭐 어떤 냉장고 같은 소형 냉장고 아니면 캠핑 갔을 때그 소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그런 컴프레셔 모터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펠트 효과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요 펠트 효과는 우리가 냉동기, 그죠? 냉동 기기에다가 이렇게 응용하는 게 바로 펠트가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어복 효과하고 펠트 효과는 반대 효과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톰솔 효과는 뭔데요? 톰솔 효과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했던 제어복 효과하고 똑같아, 원리가. 근데 뭐냐면 톰슨 효과는 자, 좀 전에 제어복 효과 설명할 때 A라는 금속재하고 B라는 금속재 서로 다른 금속재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재만 연결해야지만이 이런 열 효과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야. 좀 전에 했던 효과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겠지만은 여기도 A 금속재, 여기도 A 금속재 똑같은 금속재를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뜨겁게 하고 이쪽은 차갑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선 열기저력이 생기더라. 이게 뭐냐면 톰슨 효과야. 그러면 제어 효과하고 톰슨 효과하고 차이점 뭐예요? 제어 효과는 열 효과인데 서로 다른 금속재 연결했을 때 나오는 효과고 톰슨 효과는요? 서로 똑같은 금속을 연결했을 때도 나오는 효과가 바로 톰슨 효과 열전 효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세 가지가 비슷해. 근데 이제 약간 특성이 다른 거죠. 제어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재다. 톰슨 효과는 서로 똑같은 금속재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요세 가지 효과에서는 열기절 효과가 생기더라. 이게 바로 열전 효과 세 가지예요. 아마 요 내용도 여러분들 전자기기나 다른 전기 응용 그런 쪽에서 분명히 나올 거야. 실기 때도 등장하고. 자, 그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전기 용어 다루자면 수업 시간에 지금 갖고는 택도 없죠. 한 수십 시간이 나올 거야, 아마. 그래도 전기 용어는 끝이 없거든요. 저는 요 수업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이 되면서도 잘 모르는 것들, 알 듯, 아는데, 알것 같은데 모르는 것들, 그런 것만 제가 집어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본 수업은 거의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약간의 여담식이야. 우리가, 전기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에디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에디슨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자, 전구를 발명한 사람 누구죠? 그러면 에디슨이요. 그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에디슨 유명해,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에디슨이 많이 접했거든. 그래서 발명하면 에디슨,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명왕의 대명사는 에디슨, 전기는 에디슨,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아시겠죠? 근데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모르는 사람 많죠. 최근에 겨우 요 테슬라 이름을 따서 전기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테슬라, 그 정도 알고 있을까? 근데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도 이 사람 테슬라라는 건 몰라. 이름을 딴 거는. 그 정도로 테슬라는 또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에디슨 못지않게요. 엄청난 천재야. 자, 근데 왜 에디슨은 유명한데 테슬라는 잘 모를까? 이거 왜 설명해? 이거 전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요. 전기하고 전기 역사를 배우는 거야, 이게 두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에디슨은 대표적인 발명품이 뭐죠? 전구, 전구. 아시겠죠? 백열 전구.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낸 사람이거든요. 빛. 그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료를 태워서 이제 등을 썼겠죠. 불을 밝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만들었거든요. 수십 번에 막뭐 수백 번에 실패를 거듭해서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서전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구나. 물론 애슬리언 전기학자가 훌륭한 발명가는 맞아요. 근데 에디슨은 백열전구 만들었을 때 전기를 뭘 만들었냐면 직류 만들었어. 여러분들 직류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디슨은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가 직류 만들었어. 직류. 그래서 직류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에디슨은 직류에서부터 전기를 착안한 거죠. 그러니까 직류는 뭐겠어요? 직류는
여러분 당연히 회로 때 배우겠지만은 뭐요? 전류의 크기가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류가 바로 직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직류 등가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즉 직류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걸 갖다 이용하는 게 우리가 건전지잖아요. 건전지. 예, 건전지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럼 에디슨은 어떤 거야? 이런 직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등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백열전구 만들고 직류를 갖다 발명해서 전기회사를 차려버렸죠. 커다란 전기회사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전기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디슨이 만든 직류 전기회사가 거의 석권한 거죠. 한마디로. 혼자밖에 없으니까 거의 독식한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에디슨이 직류 전기회사는요.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죠. 성장세가. 근데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사실 테슬라라는 사람이 요 에디슨 조수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만든 에디슨 연구소의 직원이었단 말이야. 조수 겸.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천재야. 그래서 에디슨이 이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알고 제안을 했어. 자네가 만약에 이런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효율 좋은, 값싸고 효율적인 발전기 만들 수 있으면, 발명하면 내가 5만 달러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면 성공을 했어. 바로 뭘 만들었냐면 교류를 만들었어. 교류 발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쓰는 게 지금 교류잖아요. 근데 교류는 에디슨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 테슬라가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교류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교류라는 거는 이 테슬라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만든 건데, 교류는 특성이 뭐예요? 교류는? 당연히 여러분들 회로 때 보겠지만 교류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전류 크기가 변하면서도 극성이 바뀌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사이클은 플러스, 반사이클은 마이너스, 또 반사이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쓰는 교류 220V. 우리가 콘센트에 플러그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꽂잖아. 왜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꽂나 이렇게 꽂나 좀 있으면 바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시겠죠? 그래서 교류를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직류보다는요. 교류가 성능이 월등해. 상당히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에디슨도 그 교류의 우수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라는 사람이 에디슨한테 직류보다는 교류 쪽에 모든 성능 특성이 좋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 그래서 건의를 한 거죠. 그러면 약속대로 에디슨은 요 테슬라한테 5만 달러 그 돈도 줘야 되지만은 요 시스템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제가 볼 때는 요 에디슨 사람이 분명히 훌륭한 발명가이긴 맞는데 에디슨은요 발명가라기보다는 약간 뛰어난 사업가였어. 그러니까 에디슨은요 어떤 걸 발명하면요 그걸 갖다 반드시 상품으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뛰어났던 거지. 그래서 직류 만들고 백열전구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은 거죠. 그러니까 에디슨은요 발명가이면서도 사업성이 뛰어났던 사업가야 사실은. 근데 이 에디슨이 테슬라 이론이 참 좋거든요. 근데 에디슨이 단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사업가 기질이다 보니까 질투심, 시기심이 많아.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천재성이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이제 질투심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약속을 이행한 거죠. 5만 달러도 안 줘버리고 어떤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요 테슬라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요 에디슨 연구소를 갖다 퇴짜 나왔어요. 퇴직했어요. 바로 사표 내고. 그래서 동료 학자하고 이제 위스팅 하우스에 들어가죠. 창안한 거죠 이제 회사를. 그래서 위스팅 하우스에서 이제 교류를 갖다가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테슬라가 이제 교류 이론 이 교류 이것뿐만 아니고 이 테슬라가 보통 천재성이 아니야. 원래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요. 세르비안이냐. 세르비안인데 이력이 참 이상해. 세르비안이면서 태생은 또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국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해. 천재성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디슨보다도 더 한 단계 위죠. 그 정도로 천재성을 갖다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무선 통신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쓰는 무선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다 창안했던 거야. 원리를.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이론은 충분한 이론가고 훌륭한 발명가고 과학자인데 이거 갖다가 사업성 기준 부족해. 보통 양면성 가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쪽이 약했던 거지.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교류를 갖다가 이제 이거 갖다가 전기로 활용했다 해서 어떤 특허청에다가 이제 특허까지 한 거죠. 근데 특허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이 에디슨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혔냐면 그 특허청에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온갖 모략을 다 동원했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 개발한 어떤 그런 특허 상품 같은 것들이요, 특허 이론을 전부 다 그 당시에 특허에서 최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끝까지 적과 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에디슨하고 상극이 돼버린 거지. 그런 이력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직류세요, 교류세요? 현재는 교류세잖아.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그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커다란 폭포에다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됐어요. 근데 수력발전소에다가 직류발전기 설치할 거냐, 교류발전기 설치할 거냐, 이제 갈기긴 쓴 거죠. 그랬을 때 그 국가에서 이 교류가 우수성이 있다 해서 이제 교류를 갖다 채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역전이 돼서 교류가 번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 테슬라를 많이 괴롭힌 게 그런 특허권이라든가 뭐 어떤 돈을 갖다가 이행을 안 한다든가 그것뿐만 아니고요. 직류, 이 교류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거 갖다가 이 사람이 교묘하게 또 실험됐어. 교류에다가 개나 고양이 갖다가 막 가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같은 것도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교류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람을 되게 모략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디슨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이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는 별 인정을 못 받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교류발전기 설치하고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이 이 사람의 우수성을 갖다가 이 이론이 우수성을 알아서 이 사람 이 이론을 갖다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많이 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테슬라의 가치가 이 학자의 천재성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에디슨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을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모르게 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수업에 중요치 않지만 왜 설명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전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기 공부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에디슨보다는 테슬라는 사람을 더 옹호하거든요. 왜냐면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디슨보다는 테슬라가 앞섰더라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로 갔다가 편을 드는 거죠. 에디슨은 약간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고 테슬라는요 약간 과학자야. 순수한 과학자.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약간 성격적으로 좀 결벽증도 있어. 예를 들어서 숟가락 자기가 쓰는 숟가락도요 얼마나 깨끗해야 되냐면 하도 문질러서 광택이 날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결벽증이 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호텔에도 묵을 때도 호텔 그 이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 3회 배수 아니면은 호텔 역시 안 물러. 그래서 뭐 203호 뭐 206호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옷은 안 물러.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약간 결벽증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에디슨보다는 좀 불리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전기를 공부하니까 테슬라의 가치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쓰는 게 지금 교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테슬라라는 학자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도 교류를 공부하자. 그럼 교류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 빠른 거야. 근데 요즘엔 또 직류도 쓰는 경우 있거든. 교류 직류 쓰는 게 있어요. 교류는 제가 전국에서 설명했지만 일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직류는 우리가 제주도 공급할 때는 직류로 이제 송전을 하거든요. 교류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전류고시가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명, 요 두 학자, 에디슨과 테슬라. 에디슨은 직류를 발명한 사람이고, 테슬라는 교류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뭐 전동기 원리, 발전기 원리, 교류에 대해서 뭐 변압기 원리가 여섯 명에서 다 나온 거야. 그 뒤에 이제 패러다는 사람이 그 유도 법칙 발견해서 이 사람 원리 따갖고 패러다의 전전의 법칙. 그 다음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전동기, 오른손 법칙, 발전기 이렇게 자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더뎠을 거야, 속도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두 학자의 어떤 업적 같은 것도 알고 나서 공부하자. 그래서 오늘은 끝 시간이니까 끝 무렵에서 전기 학자령 정도는 우리가 알고 전기 공부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여담식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들으면 재밌을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첫 수업한 것처럼 우리의 수업 목적은 뭐냐? 첫 수업 때처럼 우리가 일단 전기기사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되 우리가 아주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갖다가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그 첫 시간 제가 설명했잖아요. 각 과목별
어떻게 점수를 우리가 책정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그때 설명했을 거야. 그 다음에 전개에 필요한 유용한 혼동되는 용어들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아마 본 수업할 때는 지금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매끄러울 거야. 아마 용어가 좀 약간 친숙함으로 다가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전기 기초 용어 수업은 여기 정도로 하고요. 자,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뵙자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전기 용어 수업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지만은 제가 수업했던 기초 수학 있죠. 기초석은 반드시 중간에 거치고 오세요. 본론 수업할 때. 왜냐면 수업, 본론 수업할 때, 과목별 본 수업할 때 수학을 모르면 조금 약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용어 수업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기초 수학도 반드시 수업을 갖다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본 수업은 여기서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자, 본 수업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